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조선개혁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용기로 개혁 개방을 성취할 수 있는 방도한 지혜를 찾는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조선개혁방송은 인민과 간부들,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조선개혁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단파 7597kHz에서 1시간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단파 7470kHz에서 1시간 동안,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3시간에 걸쳐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북조선 요소와 함께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요소 대동강의 아침 제563회 아들 없는 김정은 불치병에 걸렸나가 방송됩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입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 영향권에 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